머리 좋습니다. 옷도 좋습니다. 신발 좋습니다. 이렇게 매력이 좋습니다. 선수들의 매력이 좋는 여기는 위클리 위클리 떡해 WK리그 11라운드입니다. 인천현대제철과 서울시청의 맞대결부터 만나보시죠. 출발! 오늘 경기의 제목 선을 넘는 녀석들. 전반 20분 홈팀 인천이 공격을 시도합니다. 중원에서 강채린을 보고 붙여줬는데요. 빠른 스피드로 라인을 깨는 강채린. 1대1 상황 키퍼 맞은 볼 손아연이 침착하게 마무리합니다. 로빙 패스와 빠른 침투가 선제골을 만듭니다. 70분 스코어 3대0인 상황 손아연의 스루 패스 절묘하게 선을 넘는 앵기샷 온사이드입니다. 최유리에게 침착한 패스 밀어넣습니다. 라인 브레이킹이 빛났던 추가골까지. 인천현대제철 아직도 넘어야 할 선이 더 있습니다. 80분 상대 골키퍼의 킥을 헤더로 떨구는 최유리. 이민아가 받으면 오프사이드인데 절묘하게 흘려주었고 침착한 손아연. 손아연 세기골. 오프사이드 규정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며 손아연 선수가 멀티골을 넣습니다. 뒤이어 박은선의 분전으로 서울시청에 따라가는 두 골이 나왔지만 5대2 인천현대제철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유채용 캐스터가 뽑은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인천현대제철의 물이 오른 라인 브레이킹 플레이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창녕 WFC와 화천 K스포의 경기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경기에서 핵인싸를 찾아주세요. 무슨 뜻이냐고요? 보시면 합니다. 출발합니다. 초반부터 두 팀은 슈팅을 주고받았습니다. 창녕 WFC의 사와코 선수가 먼저 슈팅으로 분위기를 가져왔는데요. 이후 화천 K스포의 프리킥 상황, 최진아 선수가 슈팅을 했지만 아쉽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오늘 경기에 대한 예열을 냈던 두 팀, 하지만 전반 15분 변수가 발생합니다. 창녕 WFC의 고민정 선수가 강지은 선수와 교체가 된 것인데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 이른 시간에 투입됐던 강지은, 하지만 강지은 선수는 이미 경기에 뛸 준비가 됐음을 알렸습니다. 전반 25분 화천 K스포의 코너킥, 최혜슬 골키퍼가 잡아내 빠르게 강지은 선수에게 던졌습니다. 이후 강지은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하프라인 뒤쪽에서부터 출발해 본인이 직접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푸스카스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득점, 최혜슬 골키퍼의 0.9골도 인정하시나요? 하지만 이 경기에는 그라운드에 핵인싸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최진아 선수였는데요. 전반 34분 위재은의 압박으로 기회를 찾았고 슈팅 이후 세컨볼 상황, 최진아 선수가 동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득점은 득점이고 최진아 선수 하면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죠. 먼저 맛보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돌리고 돌리고 돌다 보면은 이후 후반 막판 핵인싸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후반 85분 화천 K스포의 공격 과정에서 최진아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앞에서 수비수의 방해가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역전을 성공시킵니다. 친정팀을 상대로 두 경기 네 골. 돌리고 돌리고 고유진 선수와 함께 셀러브레이션까지. 내가 그라운드의 핵인싸다를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면서 화천 K스포가 10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안동희 캐스터의 오늘의 한줄평, 득점하랴 셀러브레이션하랴 외우는 것도 일이다. 11라운드 경주와 보은상무의 경기로 떠나보겠습니다. 고고고. 전반전 2분도 되기 전 서아리가 빈 공간을 봅니다. 패스바다의 서지현 직접 드리블 이후에 컵백 오른발 들어갑니다. 이번 경기 포문을 여는 그녀의 이름은 박예은. 이날 박예은의 오른발은 핫풋 말 그대로 뜨거웠습니다. 후반전 52분에는 정확한 로빙 패스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면서 이 경기 중원에서의 기폭제 역할도 톡톡히 해줬는데요. 그리고 대망의 후반전 55분 보은상무의 진영에서 프리킥 얻어내는 경주한 수원. 조금 먼 거리인데요. 이거는 직접 때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오늘 핫풋의 그녀에게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박예은이 그대로 밀어때린 슈팅 중앙으로 왔습니다만 그대로 골망을 가렸습니다. 강력한 오른발 임팩트에 멀티골 터뜨린 박예은입니다. 이동희 캐스터가 선택한 오늘 경기 퀸 오브 더 매치, 경주한 수원의 박예은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수원과 세종의 11라운드 매치업 가보자고. 전반전 세종 김성미가 0점을 맞추어 봅니다. 먼 거리에서 1퇴, 박스 안에서 2퇴, 아크 정면 3퇴. 이제 준비 완료. 27분 우측에서 김성미 공 잡고 그대로 왼발 들어갔어요. 환상적인 궤적의 원더골. 어떻게 막아 이걸. 세종 1대0. 하지만 수원 동점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윤지가 박스 안쪽으로, 골문 앞에서 문미라다? 그러면 들어간다! 이젠 거의 공식이죠? 문미라의 시즌 9호 골! 스코어 1대1! 수원 역전도 금방입니다. 이번에도 김윤지부터 아크 쪽 추효주! 폭풍 드리블, 폭풍 드리블! 오른발 마무리! 드리블 좋았다! 슈팅 깔끔했다! 수원 2대1 역전! 전반 종료 3분 전, 마가야 쪽 패스 좋아요! 조희정 키퍼 나와보는데요. 어우, 어? 이건? 아, 빨간 맛이에요. 골키퍼 다이렉트 퇴장. 수원 강혜림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겁겠냐?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나오는 타이밍 나이스. 이 골키퍼 올해 데뷔한 신인입니다. 그대로 경기 종료, 수원이 승리 가져갑니다. 금호섭 캐스터가 뽑은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 사실 하프타임에도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평소보다 더욱 많은 분들이 보셨고 또 현장에도 와주셨는데 바로 한국 여자 축구의 레전드 지소연 선수의 수원 입단식이 있었죠. 7월부터 만날 수 있는 지소연 선수, 우리 얼른 경기장에서 만나요.